미래한국당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반증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모여 우리 총선 승리라는 결과로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합시다. 바로 저런 모습이 미래한국당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반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면은 이런 회방을 놓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회방이야말로 바로 미래한국당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앞서 나갑시다. 미래한국당 창당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소개해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발기인자 여러분들께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한국당은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나갈 우리 자매정당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성정당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이 연동형 비례제로 인해서 탄생했는데 그 원조 국가인 독일에서도 자매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은 우리 당의 자매정당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래한국당 탄생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우여곡절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과 심손정 박 이 야합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선거법을 날치게 했습니다. 선거법 처리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선거법 하지 마라. 만일 그 선거법을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끝끝내 날치기 폭거를 장애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의 방어적 차원에서 생존의 차원에서 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창당과 관계있는 조혜주 선관위의 상임위원을 친문 인사를 앉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당 정당 이름 하나 내세우니까 비례자 붙었다고 그거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폭거입니다. 이어서 최근에는 온갖 고발을 하겠다라는 협박을 동원해서 저희들을 위협하고 우리 미래한국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거기에 주눅들지 않을 사람입니다. 함께 헤쳐나갈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과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앞만 보고 4.15 승리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모여 우리 총선 승리라는 결과로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합시다. 다시 한번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